왜 안 놀려? 아니 저렇게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게 어디 있어요? 밥을 먹어. 서든 어택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난데? 완전 성공하는 게임이래. 약간 마우스 집중력 좋아하지. 근데 마지막 라운드가 깬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못 봤어. 오늘 3명으로 늘어난다. 내가 깰 거기 때문이야. 아 근데 한 번에 깬 사람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야 이 끝에 뭔데 이거 뭐 어떻게 지나가라는 건데. 일단 이까지는 되게 스무스하고. 야 근데 여기 너무 빡세다. 여기 여기가 어려워. 한가운데서 공포 참기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데? 와 개깜짝아. 어떤 걸 저녁에 하면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우와. 쫄공 PD가 또 유명한 쫄보지 않습니까? 한 6살 꼬맹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 그건 아닙니다. 6살 아가 아아 끄라 던지기 전에 저 바닥으로. 아 왜 이렇게 생겼는데 잘한다. 나온 뒤에 배경 한번 보시면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기 사람도 없고 엄청 무서운데. 일단 첫 번째 라운드로 갑툭튀 영상 보고 표정 변화가 없어야 돼요. 표정 변화 생기면 물 싸다고. 무인도 왜 딴 밤에 이런 거 하면 밤에 잘 때 쉬 싼다고요. 바로 올려버려. 박제시키면 안 돼. 이거는 제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못해. 아 그래 갑니다. 아 씨. 에이 아 이것도 뻔하다. 왜 어디 갔냐? 아, 사라졌거든요? 얘 움찔했어요. 얘 움찔했어. 얘 움찔. 이거 누가 저런 거 먹어 놀래래요. 내 지금 무인도 3일 동안 바닷물을 처음 맛봤거든? 자 다음. 야 남해가 짜다. 얼굴 딱 대세요. 오케이 딱대 이대로. 숲이네요. 저 뭐예요? 저 사람이잖아. What the fuck? 뱀 같은 거 나오나? 목이 있어가지고 목이 있어 놀래라. 목이 있어가지고 아짜. 왜 안 놀려? 아니 저렇게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내 갑툭튀 영상이 보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사실 뭐 이제는 누워 있어도 좋고 앉아 있어도 좋고. 영상인데 이거는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눈을 감아볼게요. 아, 눈 감으면 안 되죠. 눈 감으면 안 되죠. 이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 영상 오케이. 보는 거라고. 아니 소리가 짜증나잖아요. 도와줘. 와 갑자기 새맛도 기대하려나. 아니 근데 무인도여가지고 살짝 오싹하긴 해. 이런 상황들이 백덤블링? 요 정도는 봐줄게요. 움찔하긴 했는데 생긴 거 보세요. 모금이네. 뭐야 모금이잖아. 야 근데 나는 이거보다 얘한테 더 놀랬다. 어 나는 난 뽀금한테 더 놀랬다. 나는 빨리 샴푸 갖다 줄까? 린스 갖다 줄까? 어 이따가 한 번 더 걸리면 맞아. 맞아. 샴푸 하나 갖고 온다. 아 이건 뻔하다. 이거 뭐 공룡 튀어나오겠지 그냥. 북 오겠다 오기 오겠다 오기 딱 때라 야 진짜 멍청이야. 알면 세상 다 해놓고 알게. 아니 타이밍은 모르잖아. 예상은 했는데 마지막인 것 같고. 야 그럼 마지막은 대야 걸고 하자. 컵 너무 작다. 그냥 오케이 대야 풀로. 어. 사람이 이거 없어지니 약간 흔한 미국 밈이잖아요. 그치 아니 이거 문자가 흔들려가지고 이거 움찔했죠. 문자가 흔들려가지고 움찔했어. 아니에요. 무인도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엄청 핫한 공포게임 움찔 참기 참아야 돼? 네 이번에 지신 분은 설거지 하시는 걸로. 나 전혀 없지만 검사받기.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예전에 이거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하던데 약간 공포스러운 집에서 지금 누워있네. 그렇네 침대에서 일어났다. 뭐 일단 호리병 같은 게 있네요. 일단 들었어요. 분명히 여기 깨야 하는 미션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느리네. 설거지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너무 고생하다. 나 진짜